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희망, 우리가 매달려야 될 동아줄 박병창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저녁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일단 장을 한번 쭉 살펴봐야 될 텐데. 예. 코스피가 한 0.8%, 코스닥도 0.5% 가까이 빠진. 그래서 뭐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입니다만 그래도 아침에 겁먹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던 그 정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뭐 어제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0.9% 정도, 그리고 다우와 S&P 500이 1.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을 좀 겁을 먹고 시작한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아침에 방송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 네. 장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좀 강한 그런 국면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일단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승의 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나스닥과 성장주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성장주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지난주에도 보였고 오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대형주가 상승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달랜더스가 지금 90포인트 레벨에 있다가 92포인트 레벨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다 드리겠지만 일단 먼저 전반적인 상황은 말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원화가 1115원 16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1130원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핵심은 지난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리고 선물업 동시마인기가 있었고 블러드 총재의 긴축이 좀 예상보다 좀 빨리 될 수 있다. 아, 제임스 블러드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단기물인 국채 2년물이 급등을 하고 네. 반대로 10년물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바꾼 그런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그러한 국면이 좀 됐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빠졌습니까? 오늘 하루 거래를 보면요. 네. 오늘 하루 거래 보면은 코스피에서만 거의 뭐 9천억 가까이. 네,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9천억 매도했고요. 기관들이 1조 매도했습니다. 아, 기관 뭐야 또. 왜? 기관 또 왜 그래요? 예. 그리고 개인들이 1조 9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2조 거의 샀네. 예, 2조 정도 샀습니다. 와. 최근에 어떤 개인들의 예탁 자산의 동향을 보면은 네. 5월까지 좀 많이 증가를 하다가 5월 말과 6월에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다시 또 매수 예탁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잠깐 한번 좀 봐야 될 문제는 개인들이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의 힘만으로 시장을 받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개인들만 사는 시장은 안 좋은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제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나라의 유수의 증권사 그 리서치 센터장님들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거 보면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개인자들이 사는 걸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개인 투자들의 이 정도 힘이면 네? 시장을 받칠 수 있겠다. 아하. 예,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에헤. 시장을 받칠 수 있는 힘이 있다.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기관도 뭐 그냥 순수하게 뭐 1조 살 수도 있지만 네. 뭐 막 뭐 3천억 팔았다가 3천억 샀다가 2천억 팔았다 2천억 샀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사실은 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순매수 순매도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거래 대금은 당연히 다 플러스 돼서 이제 계산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많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기관이 예를 들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일방적으로 사고 이런 날이 아무래도 지수는 많이 움지이겠군요. 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예.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팔거나 한쪽으로 사는 경우가
시장이 위아래 변동성은 훨씬 더 큰 거고요. 보통은 거래 대금이 많아야 뭐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네. 꼭 그렇지는 않겠군요. 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많다 하더라도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나 이런 날은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시장에 큰 변동성이 없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매수 매도가 동시에 부딪히면서 총 거래 대금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 거래량이 많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 방향으로 거래가 됐을 때 이렇게 네. 이제 방향성의 변동성을 주는 건데요. 특히 우리가 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이 못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들의 힘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비차입 프로그램 거래를 많이 하고 기관들이 차입 프로그램 거래를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거래는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수를 움직이는 지수 관련주 위주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개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그 밑에 있는 정도도 사기 때문에 소위 지수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에 응징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아.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기관들이 1조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했는데 이걸 좀 다시 뜯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뜯어서 봅니다. 오늘 선물 시장의 거래를 보면요. 오늘 선물 시장이 9월물 지금 선물인데요. 430.3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거든요. 네. 코스피 200의 현물 S의 지수는 431.46으로 끝났어요. 이 얘기 뭐냐면 퓨처인 선물인 선물은 430포인트고 현물 주식은 43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백워데이션 네, 아닙니까? 백워데이션입니다. F-S가 백워데이션이 됐는데 이 백워데이션 굉장히 깊게 되면 이걸 딥 백워데이션이라고 그러고 네. 또 뭐 이게 좀 작으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lightly? 예, 그런 표현은 안 쓰는데 그냥 깊게 됐을 때 깊게 했을 때 딥 백워데이션 표현을 쓰는데 네. 이게 지금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11로 끝났습니다. 네. 그건 이제 줄여서 딥박이라고 이제 하는 거지 우리가. 예, 이러다 보니까 네.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거고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1,200억,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무려 8,570억이 나왔습니다. 비차입이 그렇게 많았어요? 예. 아침 방송에 보신 분은 됐지만 요게 네. 비차입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계속 늘면은 시장 반등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아침에 드렸죠. 근데 8,500억 됐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도가 9,800억, 1조 가까이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합쳐보면 네.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하루의 거래량을 보면 외국인들이 1조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9천억 매도했고 기관이 1조 매도했던 것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거래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아 여전히 그 백워데이션에 대해서 모르신 예. 분이 좀 계신데 예. 아 요거 예.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콘탱고랑 이제 백워데이션이지 예, 않습니까? 예. 현물보다 선물이 비싸지면 예. 당연히 이제 선물이 더 비쌀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죠. 높아야지 정상입니다. 정상이죠. 예. 그럼 이제 콘탱고 정상적인 예. 상황. 예. 근데 이제 선물이 더 낮은 상황, 예. 안 좋게 보는 상황, 안 좋게 보는 거죠 미래를. 이건 이제 백워데이션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백워데이션이 되면은 선물이 F는 낮은 상태 있으니까 네? 낮은 상태 있으니까 그리고 S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팔고 얘는 사면서 이 베이시스가 줄어드는 것 같고 차익 거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백워데이션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에서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1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시장의 하락폭이 그만큼 큰 것이냐? 그렇진 않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사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상대편의 매수세도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탄탄히 좀 시장이 그렇게 아주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니고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여러분 화면에 뭐 글씨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75%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 카카오가 보합, 네이버가 마이너스 0.25, 삼성전자 우선주가 마이너스 0.68, 시가총액 상위만 보면요. LG화학이 보합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방향으로 한때 뚜둑이 맞으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올라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 올랐고요. 삼성 SDI가 1%, 셀트리온이 3.89%, LG 생활건강이 0.76%, LG전자가 2.2%,
엔소프트가 0.24%, LG가 0.48%, 시가총액 1위부터 18위, 한 요게 지금 10, 20, 한 25위 정도까지는 이 정도 올랐거든요. 네. 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시장이 안 되겠다. 이제 폭락할 것 같다. 뭐 프로그램 매도가 있는 거 보니까 너도 나도 던지자. 이런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플러스 나는 종목들이 안 생깁니다. 아,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예, 거의 안 생깁니다. 거의 가치 맞고 떨어집니다.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시가총액 1위니까 잘 버틴다 하더라도 네. 그 아래에 있는 시가총액 10위나 20위에 있는 종목들은 보통 뭐 5%, 4%씩 떨어지거든요.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떨어지는가가 시장의 심리를 알려주는 거고 굉장히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1% 전후로 지금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전부 다 그냥 막 무식하게 막 밑으로 내던지는 그런 매물은 오늘 아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상승 종목 몇 가지만 불러드렸는데 그 뒤에 것도 좀 말씀드리면 네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랐고요. 그리고 SK의 IA 테크놀로지, IT 예, 아. 예, 그리고 네.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한미사이언스 이런 게 올랐거든요. 어떤 애들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기 특징이 딱 있죠. 뭐예요? 바이오가 올랐고요. 바이오. 예, 바이오가 올랐고 그다음에 2차전지가 올랐고요. 2차전지가 올랐고 2차전지. LG그룹이 올랐고 이렇게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적으로는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하는 거나 산업재해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오늘 네. 일본이 지금 차트 이 화면을 계속 띄우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일본이 얼마큼 빠졌냐면요. 3.29% 하락을 했습니다. 니케이가? 네, 니케이 225가요. 그런데 요거는 일본이 더 많이 빠진 거는 이유가 일단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전서부터 일본의 니케이 225는 요거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이게 고점이 2월 16일서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일본은 약세로 전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얘는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때부터 우리하고 비교를 해 보면 2월 16일부터 우리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다가 신고가를 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얘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하향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은 더 약한 시장을 그동안에 보여주고 있다가 악재가 딱 나오니까 빠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악재가 뭐였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일본에? 아니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요거는 예, 예. 지금 화면을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약간만 마이크 방향을 조금 예,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쳐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네.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이번에 움직임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가 향후에 시장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예, 다른 데도. 일본은 연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시장보다는 지난번에 FOMC 회의가 끝나고. 그러면서 향후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긴축이 좀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에 일어나는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상황은 단기적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금리를 우리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향후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금리는 앞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점에서 어떤 생각을 좀 의구심을 드냐면 인플레이션이 이 상태에서 뭐 3.4까지 올해를 본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2.1%까지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네, 네. 그러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물가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2022년 말 2023년에 금리를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게 상충되는 내용이 발표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16에서 0.26까지 어마어마하게 떴습니다. 이거 퍼센테이지가 0.16에서 0.26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급등한 거죠. 그렇죠, 0.16에서 0.26까지 간 거니까요.
그 채권 수익률이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이만큼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얼마나 웃긴 일이 발생이 됐냐면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FOMC 회의가 끝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7% 있다가 1.45% 있다가 급기야 1.4%를 깨고 1.35%까지 떨어졌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네네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이라도 정답은 내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상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일단 채권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소위 그 금리차가 좋아지는 것을 전략적으로 매매하는 소위 플래티닝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채권시장 플레이어들이 예. 그 플래티닝이라고 하면 장단기 금리차가 붙어버리는 네, 좁아드는 거죠. 좁아지는. 예전에 멀어져 있다가 이게 멀어져 있다가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전략을 얘들이 쓰는 게 아니냐. 줄어드는 거에 베팅을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베팅을. 우리 F-S에서 베이스가 벌어지면 다시 줄어드는데 프로그램 거래를 합니다. 차익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그런 플레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플레이를 지금 진행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것도 이런 현상이 좀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또 고민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요. 전에 2015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8년도에 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8년도에 거래를 우리 주식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생각이야. 기억이 뭐 저기 생소할지 모르지만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았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서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 그러면서 네, 시장이 네, 벌벌 네. 떨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예. 이게 지금 아직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5% 있고 2년 만기는 0.26 그리고 뭐 3년 만기는 조금 더 높겠죠. 이렇게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경기 확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점차로 경기 향후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시장의 채권 플레이어들이 플래티닝 전략을 가져가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다. 즉 우리는 주식시장만 매수 매도자가 막 거래가 되면서 어떤 주가의 움직임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자산시장에 있는 상품 가격이나 모든 상품 것은 거기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매수하는 사람하고 매도하는 사람들의 플레이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채권시장도 그렇다는 거죠.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들의 플레이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일본이 왜 이렇게 빠졌냐면은 두 번째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이거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플레이가 아니고 향후에 우리는 경기 회복에서 확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 그동안에 우리가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부분을 걱정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미국이 인프라 정책을 하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국채 발행을 하면은 결국은 국채 수익률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이제 올라가지 않겠냐 반대로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게 지지부진하면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말도 안 되게 맨날 경기 회복해서 확장이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런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일본 시장이 떨어졌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네, 왜 네. 그런가를 설명을 드려보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이게 오르면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은 달러가 미국으로 회수가 되면서 부실국가, 취약국가나 취약기업들이 위험해진다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머징 마켓의 취약국가나 얘네들한테는 한숨을 돌리는 어떤 구간이 생긴 거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구간이 그렇다는 거죠. 이런 구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한테 우리한테 좀 한숨 돌릴 구간이 생겼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가 네. 국채 수익률하고 금리는 다른 얘기지만 금리가 향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성장주가 하락을 하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그렇죠. 예, 네. 나스닥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강하겠네? 성장주가 강하겠네?
그러면서 이쪽에 산업재나 경기 민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시장에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성장주 위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아.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러면 대체로 경기 민감주나 이런 네. 친구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제 얘네들은 우리보다 시클리컬이 훨씬 더 많죠. 시클리컬. 네, 네. 시클리컬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영향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고요. 이들은. 시클리컬이 경기 민감주죠? 그렇죠. 예, 예. 네. 경기, 죄송합니다. 예, 경기 민감주가 많이 있는 거죠. 아, 제가 예. 틀린 건 아니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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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저 질문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 이거 제가 예. 이해를 잘 못 해 갖고 예. 그대로 한번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백오데이션 고거 관련된 질문인데 예. 9월물 선물이 예. 6월 말에 배당락 때문에 선물 지수가 낮아서 지금 백업데이션이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예.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예. 아니라는 지적이 좀 있으셔갖고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이게 좀 다른 내용인가요? 저희 아니요 맞습니다. 그 지금 주신 분은 맞습니다. 제가 그 놓치면 안 되는데 네. 질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우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12월에 우리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네. 3월물하고 12월물에서 그걸 감안한 배당락을 감안한 걸 평가를 하거든요. 아 이거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지수의 실제 시장의 네.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이번에 실제 베이시스랑 이론 베이시스가 예, 다르다고요? 예, 그게 다른데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는데요. 네. 약간 좀 두리무시하게 대답을 좀 드리면 지금 6월에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배당에 의해서 얘가 더 벌어지는 거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말씀이 맞습니다. 어. 예. 아, 6월에 배당락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 베이시스 하나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빠지는 거라고 얘기를 딱 그게 정 100%는 아니다. 배당락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걸 감안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는 그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네. 정재용 씨가 옛날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네. 베이시스가 근데 정확히 뭐예요? F-S 베이시스. 아, 그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예,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물 빼기 현물. 네. 아, 그걸 이제 베이시스라고 예, 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해 다 되셨죠 이제? 예, 네. 그렇게 질문 주셔서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럼, 그래서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네. 시장이 어떤 시장이 좀 강하고 어떤 국가는 좀 약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강하고 다우존스하고 다우 운송지수, 산업지수와 운송지수 상대로 약하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앞으로 이럴 거냐? 그거는 또 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일정한 구간, 네. 일정한 구간이라 하면 지금부터 뭐 예를 들어서 2주든 3주든 이런 구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 성장주만 계속 가고 10년 만기 국제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이럴 거냐? 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거 보시면서 우리 3프로 방송 보시면서 이해하시겠지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쪽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올해 7월 8월로 넘어가면서 EQ에는 이 10년 만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를 넘어서 1.8% 이렇게 올라갈 거로 이거 예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EQ? 예. 아니 3Q예요. 3Q. 예. 아, 3분기에. 예. 8월 9월 가면서 여기에 올라갈 거로 예상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이제 근거를 갖고 부분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참 우리가 이거 어떻게 거래해야 돼?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거 네. 정말 어떻게 거래해야 돼? 이렇게 지금 여러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국제 수익률이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8월 9월에 올라가면 그때는 다시 산업재나 시크릿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고 나는 지금 성장주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돼서는 또 걔네 오르고 성장주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렇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짧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요즘에 그런 푸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네, 푸념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시장에 조금 더 이해를 들면 사실 제가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그런 거 얘기 말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올라갈 거냐 됐고 어떤 섹터가 좋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네. 굉장히 많은데 네. 이면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우리가 그걸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였는데 오늘 섹터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움직임 갑니다. 네,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지금 현재 차트의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 요거는 지금 이 봉이 크니까 여러분 눈에 확 띄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코스피의 대형주예요. 대형주 옆에 차트 저기 보시고요.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저게? 이 지금 대형주의 일봉 차트입니다. 대형주 일봉 차트. 예, 코스피의 대형주 일봉 차트고요. 얘는 중형주고요. 얘는 소형주예요. 이거 보시면 눈에 확 띄게 해도 소형주가 훨씬 세죠. 어. 대형주는 지금 음봉을 주고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얘가 고점 찍고. 근데 소형주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소형주가 더 강하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최근 들어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시황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네.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음식료예요. 음식료는 이렇게 강하게 오랐다가 조정보였다 또 강하게 움직였다가 요즘에 질질질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럼 음식료는 지금 쉬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음식료는 쉬고 있다. 네, 쉬고 있다. 네. 자, 섬유유복 보겠습니다. 섬유유복. 섬유유복은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종포님도 같이 보시면 이거 어떤 것 같습니까? 얘는요? 섬유유복 가고 있네요. 예, 이거는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네. 얘는 그냥 좋은 상태예요. 음식료는 지금 현재. 살 걸 그랬는데 예. 음식료가 아니라 섬유유복. 예, 섬유유복. 네. 섬유유복. 그다음에 종이목재. 종이목재는 얘는 이제 뭐... 조금 떨어지고 있죠. 그러네요. 별로 얘는 재미없네요. 고점이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얘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화학은요. 화학은 그동안에 쭉 떨어졌다가 반등 줬다가 조정을 보여서 얘는 화학은 조금 이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느낌 상황이에요. 좋은데요? 예,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 필소굿입니다. 예, 예,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케미컬 필소굿. 의약품 보세요. 의약품. 의약품은 지금 거래도 싫으면서 올라가는 모양을 그리고 있죠.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디신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지금 섹터에서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 전기전자 뭐 이런 친구들도 보실 거죠? 네? 전기전자 뭐 이런 친구들. 예, 예, 지금 쭉 하나하나 볼 갑니다, 겁니다, 지금. 예,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은 음봉을 주고 있어 약간 지금 내려가는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죠. 비금속은 뭐예요? 비철금속? 예, 비철금속. 비철금속. 예, 비철금속. 우리나라에 뭐 이런 거.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분류해 놔 가지고 아, 네. 분류해 놓은 거로들 그대로 말씀드리는 풍산, 겁니다. 풍산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철강금속. 철강은 아실 거고요. 철강 포스코. 얘는 그냥 그 아까 처음에 보였던 게 음식료처럼 질질질질 내려가네요. 예, 질 좀 이렇게 지금 힘이 없는. 저 제일 높았을 때가 5월 10일 아닙니까, 혹시? 5월 12일입니다. 비슷하죠? 네. 네 비슷합니다. 부럽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기계는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기계는 두산중공업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모양이 좀 뜹니다. 아. 두산중공업하고 두산인프라가 네. 이쪽에 좀 껴있어서 얘네들이 급등했다가 빠져있어갖고 요즘에 좀 이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말씀 지금 궁금하시는 전기전자. 전기전자. 자, 전기전자 한번 차트 볼까요? 이거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거 지금? 전기전자. 전기전자 내일이 계속 빠지다가요. 네.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내일이 빠지다가 많이 빠졌네. 빠지다가 반등 약간 줬다가 네. 지금 또 다시 약간 좀 지친. 아, 이 전기전자 하시는 분들 힘들겠는데. 네, 전기전자가 지금 바로 도는 지금 모양이 아니죠, 지금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거의 뭐 5G 보는 느낌인데요. 의료 정밀은 네. 쭉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의료 정밀. 의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오늘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운송 장비 이거 자동차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자동차 쪽은 잘 보시면 전기전자랑 좀 다르죠. 전기전자는 내일이 하라 그랬는데 얘는 저점을 찍고 위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전자보다 자동차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시장에서. 대충 얼마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개월 끊어볼 수도 있고 한 달 끊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6개월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봐야 자기가 이게... 보고 싶은 만 보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적으로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서부터 계속 쭉 길게 보면 될 거고요. 아.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의 질문의 의도는 네. 뭐냐면 예를 들면 업종별로 네. 예를 들어 식음료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보면 더 정확하다든지 네. 아니면 뭐 철강 같은 건 한 3년 봐라 뭐 이런 게 혹시 있으려나 싶어갖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않습니까? 제가 꼭 정답을 네. 어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냐면 그 산업마다 그 테마나 그 섹터가 강한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어떤 사이클들은 시장이 대세 시장에서 막 6개월도 가요. 어떤 건 6개월도 가고 뭐 6개월 네. 이상 가는 것도 있는데 테마나 짧게 가는 거는 막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한 3개월 안에 끝내는 그렇게 봐야겠죠. 지금 운송 장비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얘 고점 찍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조정 보이고 네. 저점에서 터닝하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기 뭐라고요?
운송장비입니다. 운송장비, 예, 예. 자동차 들어가 있는. 자동차 쪽은 빠졌다가 저점을 찍고 지금 터닝에서 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갈 개연성이 지금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운송장비는 아.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지에서는 거래해야 된다. 네. 아 근데 뭐 저점이 구자시고 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진짜 사고 싶네요. 뭔지 몰라. 그리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그냥 이게 유통업입니다. 네. 유통업 좀 많이 빠졌죠. 유통이에요. 네, 유통업은 아. 좀 많이 빠졌는데 그거 요 유통업은 많이 빠진 거는 최근에 네. 유통업에 대해 기대감이 컸지 않습니까? 사실 네, 네, 네. M&A도 있고 그래서 네. 기대감이 컸다가 좀 하락이 아. 폭이 크다 보니까 아. 네,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뭐 신세계 뭐 이런 등등해서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빠졌냐를 중간에 제가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게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네. 왜 빠졌나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이 그걸 보고 싶으면은. 그 섹터가 들어있는 종목을 보면 되죠. 섹터에 들어있는 네, 종목들. 이렇게 누르면 종목이 나오거든요. 네. 여러분 저희 증권사 HTS만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뭐 보는 것도 다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등락률을 이렇게 누르면 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아, 오늘은 그러니까, 진짜 실전에 도움이 좀 많이 되시겠다. 네. 그죠? 얘네들이 빠진 애들이 많이 빠졌구나.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많이 빠졌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져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얘네 업종을 끌어내렸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가스도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전기가스. 이걸 오늘 이유가 있었죠. 뭐죠? 전기료 인상한다고 뉴스가 돌다가 아니다. 예. 유보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전 가스공사 이런 들이 6% 7%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지니까 얘들이 쭉 빠진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섹터를 보여드리는 게 전혀 우리한테 실전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매매할 때 이게 왜 빠지고 누구 때문에 빠졌냐, 섹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노트북이 또 준비도 됐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네. 거고요. 같이 이렇게 차트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네, 역시 부장님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실제로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거래 화면 같은 거 실제로 네.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좀 감이 더 잘 오시는 모양이에요. 아마 또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렇죠, 그렇죠.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섹터는 저희가 지금 다 봤나요? 조금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렸죠. 짧게 그러면은 건설업 지금 조금 약간 내려오고 있고요. 아, 건설업. 건설업. 아. 통신업도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업. 네. 금융업들 있잖아요. 금융업. 금융에서 은행이 제일 셌었는데 아, 저기도 좀 은행도 벌써 6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고 증권보험은 더 꺾였어요. 이렇게 약간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네, 네. 이걸 보면은 네. 지금 현재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어디냐? 의약품, 기계, 서비스. 지금 약세인 섹터는 어디냐? 금융, 전기가스, 유통, 비금속. 이런 섹터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네. 약세 섹터는 금융이나 전기가스는 다 벌어야 되느냐? 이제 지금 강한 의약품업 기계나 뭐 서비스 이쪽은 계속 지금부터 사야 되느냐?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 내가 지금 내 주식이 왜 빠지는지 얘가 왜 오르는지 일단 설명을 해주는 거군요. 예, 개별 이게. 종목의 이슈도 분명히 있지만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좀 드리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 주식이 왜 슬슬 계속 기고 있는지에 대한 네. 이유를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지금 전체적인 섹터 자체가 이렇게 흐르는 경우에는 예. 내 주식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좀 예,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좀 들었던 거고 이제 예.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를 예. 여러분의 질문과 더불어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후반전에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잠시 광고 나가는 동안에 질문들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가능한 모든 해결할 수 있으면 잘 취합해갖고 박병창 부장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